네, 증권사 키워드 바로 수소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바로 상하프론테크가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 보도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상하프론테크를 비롯해서 수소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유진투자증권에서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소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수소차 산업의 전망은 여전히 밝고 경제성 문제도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하프론테크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로 했고요. 목표 주가도 10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어제 갑작스러운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현대차 관계자는 일단 뭐 개발 일정 재정립이다. 이게 네. 뭐 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수소 관련된 이제 단기적인 투심이 좀 꺾일 수 있는 이벤트이긴 했는데 과연 이 전기차랑 수소차 부분이 뭐 영원히 끝날 것이냐라는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대했었던 단기간의 시간만큼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뭐 이제 수소 관련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발표가 추가적으로 이제 연말 연초에 좀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관련된 이벤트가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제 단기적으로 현대차가 일단 좀 중단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내에선 좀 투심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이전에 전기차 수소차가 상용화되기 전에 전기차가 먼저냐 수소차가 먼저냐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전기차가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활용도 부분에서는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먼저 갈 수 있지만 이제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봤을 때 수소차 쪽이 보다 더 전기차보다도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결국엔 수소차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수소차가 이제 상용화가 되기까지의 뭐 이런 인프라라든지 충전소라든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예. 지금 전기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실질적으로 뭐 렌트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끌고 다니시다 보면은 여전히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지역이 이제 수소 쪽에 대한 이런 굴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소재단에 이제 지원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정부 정책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또 유럽에서도 이제 킬로미터당 수소에 대한 의무적인 정책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수소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친환경 쪽에서 수소가 한 축으로 좀 될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모멘텀 자체는 사라졌을 수는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여전히 이 흐름은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수소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러한 흐름들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계적인 투자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좀 빠지게 됐을 때 오히려 모아가는 구간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쪽이 거의 한 4, 50%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뭐 멤브레인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업황에도 상당 부분 밀접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 매출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누적으로 보게 됐을 때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가 이제 단기적인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투자 심리를 꺾일 수는 있지만 이 회사 본업 자체는 굉장히 좀 다양하고 이제 튼튼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성장성은 유효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현대모비스가 또 이제 수소 충성 관련된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또 주력 고객사이다 보니까 관련된 움직임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친환경 시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수소차 쪽도 좀 주의하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상한프론테크가 어제 12%대 급락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관련된 밀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9%대까지도 내려앉았죠. 관련 네. 종목들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해당 이벤트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고, 사실 이 부분에서 뭐 투자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봤으면 사실 하락폭이 더 컸을 수도 있는 이벤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해당 분에서 좀 가격의 지지가 나오고 오늘장에서 뭐 상하프로테크 같은 경우 좀 양봉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약간의 힘겨루기가 필요하겠지만 이전 매물대 라인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고점 대비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좀 주가가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만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뭐 단기적인 갭 투자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이나 이런 이제 본업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으로는 충분히 좀 끌고 가보실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